네, 오늘 영등포 다목적 체육관에서 소텍스배가 있는 날입니다. 오늘은 박경민 코치, 푸바오 코치죠. 요즘 되게 핫한데 푸바오 코치와 준자강 있고요. 그리고 김대리 코치와 남북 에이조 있습니다. 지금 좀 늦어가지고 방금 푸바오 코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기본이 안 됐다고. 예. 가서 혼내줘야겠네요. 예. 이런 말 하지 말까? 준자강 5월달에 박무영 코치님이랑 우승한 뒤로 처음인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분한감 덜고 뭐 편하게 그냥 연습 경기 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좀 임해볼까 합니다. 자, 소텍스배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네, 이제 체육관에 왔고요. 이제 다다음 게임입니다. 첫 경기는 제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김우겸 박성민 조합. 네. 아우. 아우, 나, 야. 왜요? 자, 후반 왔습니다. 요즘 어때요? 몸이 어때? 체육관이 나쁘지 않던데. 괜찮아요? 예. 파이팅. 오늘 저 우승하러 왔어요. 나도 우승하러 왔다. 근데 푸바오 코치랑 나갈 때 가장 마음 편해요. 얘는 일단 좀 심리 압박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좀 편합니다, 사실. 재밌다고 치는 것 같은데. 그래도 우승 많이 하니까 나랑은 우승하려고 나간 게 아닐 거예요, 분명히. 아니야? 알았어. 근데 이제 제가 우겸 형을 압살하고 어차피 제가 앞에 들어가잖아요. 공 올라오니까. 공이 올라오잖아요. 형이 때리죠. 그러면 또 올라갈 거예요. 그것만 준비. 형 계속 때려 계속. 하나 때리고 계속 준비. 오케이. 일단 경기 한번 보면 어떻게 될지. 자, 이렇게 말대로 흘러가면 딱 편하게 이길 텐데. 좀 어땠어요? 실수 좀 많았죠, 저희?
서브 실수도 두 개나 하고. 그다음에 걸리는, 걸리는 거 두 개. 아, 그 네 개만 먹었어도 이기는 건데, 그지? 제발. 아, 한 술을 두 개만 땄으면. 나 그 네 개만 땄. 아, 너무 아쉽다. 야, 야, 썸네일 하나 찍자. 됐어? 썸네일 찍었어? 하나 찍어? 너 지금 밀지 마라. 밀면 죽된다. 진짜로. 한다? 해? 자, 나 잡아, 나 잡아라, 진짜로. 잡아라. 떠밀어, 떠밀어. 떠밀어, 떠밀어. 그렇게 할 거 하지 마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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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썸네일 살자. 썸네일 살자로 가자. 오. 그래도 부처네 뛰어서 좀 덜하지 좀 그래도. 그래도 덜한 건 덜하지만 이게 내 생각을. 아니 형들이 이거 중계했으면 가도 성공인데 그지?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갔어야죠. 아씨. 근데 그럼 근데 그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. 맨날 앞에서 이러고 있다가 뒤에서 놓고 때리고 하려니까 진짜 적응이 안 되긴 한다 진짜. 어. 근데 나 최근에 스매시 네 번에서 때린 적 없는 것 같아 한 번도. 아니. 어, 애좀 가야지. 나 몰라.
했을 때는 네. 이 0점 나이스 네, 김대래 코치님과 A조 지금 예선 통과하고 본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기면 결승인가요? 네. 근데 20대 경기 보니까 제가 뛰어보고 또 옆에 옆조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눈이 못 따라가겠어요. 예, 네, 그래서 뭐 꾸역꾸역 버텨야죠. 예. 네. 일단 저 끝내고 올게요. 화이팅! 초반에 너무 삽질을 많이 했어. 좀 빠닥빠닥 움직이는 그게 없더라, 내가. 사진 찍을 저희가 그것도 없습니다. 명분도 없습니다. 지금 준자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A조 20대 A조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준자강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차 어디 있어요? 돌아가야 돼? 아, 씨. 아, 진짜. 아, 짜증난다, 진짜. 씨. 그러니까 뭐 힘들게 뛰다가 줬으면 했는데 막. 아, 씨발, 실수 다 하다가 졌으니까. 이거야? 누리차 어딨어? 저기. 그래? 들어가서 들어가라. 고생했다. 내일 와라. 안녕하세요. 저 티 안 가져와, 진짜? 고생했다, 철이. 아이고, 와줬는데 또, 씨.